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던 국내 건기식 시장이 이제는 성숙기를 지나서 정체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판로를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데요. 글로벌 건기식 시장 규모는 매년 6.5%씩 성장해서 2031년 5,260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건기식에 대한 열풍 세계로 이어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이제 8시 31분, 32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뭐 조만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업종 섹터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즘 뭐 건강기능식품 안 드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파트너님도 드시죠? 저는 근데 많이 사두기는 하는데 챙겨서 안 네. 드시는구나. 이게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그런 네. 느낌 때문에 자꾸 네.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건기식 회사들한테는 좋은 거죠. 어쨌든 그렇죠? 사시니까.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이슈들도 많아요. 국내에서도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는 파이가 한 개, 시장이 한 개가 있으니까 네. 인구적인 게 한 개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화장품이나 음식료처럼 해외 쪽에 수출이 잘 돼야 이런 종목들이 갈 거 아닙니까? 괜찮은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내수 시장이 약간 좀 부진을 겪고 있긴 하지만 네. 과거 이제 건강식품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 네, 네, 특히 이제 50대, 60대 층부터 시작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확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내년 이제 내후년부터 우리나라 이제 사회가 어떻게 넘어가냐면 지금 이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기 네.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저희 세대에서 한 이제 15년, 20년 정도 되면은 완전 이제 국민 평균 연령치가 올라가게 돼서 네. 60대 세대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 시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어르신들만 드시는 게 아니라 요즘 MZ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맞습니다. 굉장히 네. 많이 늘어났거든요. 저도 MZ는 아니지만 먹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했을 때 과거의 인식은 홍삼, 비타민 네. 이쪽으로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품목이 워낙 다양해졌어요. 네, 그 콜라겐이라든지 루테인이라든지 그저 프로바이오틱스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다 또 제형도 굉장히 다양하게 맞아요. 나옵니다. 마시는 뭐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알약형도 있고요. 네, 있고. 젤리형도 있고요. 다양하게 지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성장세를 보면은 굉장히 또 가파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2015년도까지만 해도 건강기능 시장 자체가 작았습니다. 네네. 2조가량의 시장이었는데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거의 7조 원대 까지 육박한다고 보니까 지금 거의 뭐 몇 년 만에 3배 이상 정도의 시장 성장세가 나타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2015년도에는 네네. 사실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었던 기업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내추럴 엔도텍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3년도에 상장해서 15년도에 주가 상승세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는데 그때 뭐 백소궁 사태라고 해서 그쵸. 여성 갱년기에 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제 해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람들 인식이 한번 이제 부정적인 그쵸. 인식이 바뀌어버리면 그게 네, 뒤집히기가 어려워요. 그 대왕 카스테라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기능식품이 그렇게 한번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오히려 그게 용수철 효과처럼 한번 물렸다가 강하게 이제 갈 수 있었던 게 그 이후에 3년간 시장 성장세가 가파르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연평균 한 8%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제 집에 있는 시간 늘게 되면서 건강으로 잘 챙기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쵸. 먹는 거라도 잘 챙기자라는 또 인식도 많이 커져서 그때 성장세가 9%대 그리고 지금부터 성장세가 10%대까지 계속 늘고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세를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지금은 수요자들도 굉장히 많이 좀 다변화됐고 이너뷰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생활바이오에 대한 부분들도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구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인구 1위 국가가 어디죠? 중국? 인도입니다. 인도. 아, 인도가 지금 네, 몇 천만 명 더 앞서게 네. 됐어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미 고령화 사회가 진행 중에 있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까지도 우리가 노려본다면 굉장히 큰 시장을 안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 미국과 중국까지 잡는다면 충분히 지금 우리 국내 시장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뭐 K가 붙으면 최근에 다 잘 나가잖아요. K 뷰티, K 뭐 음식료, K
K 엔터 잘 나가는데 과연 K 건기식까지 해외 쪽에서 수출 모멘텀 받을 수 있을지. 자, 그럼 최근에 어쨌든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거래량도 좀 들어오고 최근에 추이 확인해 보면서 또 어떤 종목 고를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건기식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정 관장이 연매출 9조에 달하는 미국의 프리미엄 마켓 체인 기업 스피라우트와 계약을 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기식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나 건기식 관련 기업들도 ODM 기업들이 많이 좀 거론이 되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코스맥스, MBT, 콜마, B&H 그리고 노바렉스가 있겠습니다.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해외 시장의 점유 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2020년 매출에선 1%에 불과했던 해외 시장의 비중이 이제는 30%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에 걸맞춰서 만 원대도 돌파하는 주가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건기식 시장 같은 경우 ODM 기업들도 주목을 받지만 최근에는 제약사들이 관련 기술력을 갖고 건강기능식품에 진출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도 특징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1%가량 하락을 했지만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주력으로 내놓으면서 베트남 시장에 좀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말에 BL 헬스케어를 인수하면서 건식 사업으로의 확장을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반짝반등했던 건강기능식품 관련주 이번 주 들어서는 소폭의 하락 추세가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건기식 관련 기업들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특별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외면받기 쉽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을 잘 갖추고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문가님은 어떠한 종목을 선별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들 지난주에 한번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거래량도 좀 실렸고요. 이러면서 주가 올라왔는데 다시 또 좀 흘러내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 골라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앞서서 곰베랭커가 정리해줬지만 이 제약사들이 또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네. 제약사들이 있고 아니면은 화장품이나 이런 뷰티 쪽에서도 또 사업을 확장하면서 건기식을 만드는 쪽들이 있어요. 어느 쪽을 저희가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화장품 쪽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화장품 기업 내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봤어요. 이어서. 거기에다가 그쪽 기업들이 지금 ODM 개발자 생산 연구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곳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 보면은 K김밥, 네. K떡볶이 이런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각각 식품 군들 하나하나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양상을 올라가는 거 네, 저도 진짜 놀랐습니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 또 식품이잖아요. 네네. 식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러니까요. 충분히 뭐 주식시장에서 지금 넓게 보면 음식표라고 네,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지금 또 거래량도 들어오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 뭐 푸드 쪽도 지금 조정을 주고 있으니까 조정 단계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콜마 B&H라고 해서 네, 한국 콜마 네. 쪽에서 이제 또 운영하고 있는 계열사 네. 건강기능식품 기업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애텀이라는 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가지고 그쵸. 있습니다. 네. 되게 유명한 또 브랜드거든요. 저희 네, 어머님들 네. 세대에서는. 그래서 방문 판매 쪽으로 이제 브랜드 성장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홈쇼핑 쪽으로 그다음에 또 진출했고 네. 지금 이제 온라인이나 헬스 앤 뷰티 쪽 채널에도 지금 그 판매를 할 수 있는 경로는 더 다양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해모힘이라는 이제 제품이 굉장히 또 크게 인기를 또 끌고 있는 데다가 네. 지금 수출도 지금 계속 다변화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시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국 시장 또 러시아 이쪽에 대한 해외 매출 채널도 지금 구축하고 있고 또 계속 이제 수출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외형 성장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해외 쪽으로 매출 채널을 또 뚫고 있다 보니까 잠깐 좀 주춤했습니다. 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있어서 다시 수출이 흑자 전환되거나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세가 나왔을 때 모멘텀으로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지점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네, 코마비앤H 어쨌든 저희가 계속 건기식은 지금 수출로 활로 모색해야 된다 계속 맞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콜마비앤H는 해외 쪽에
매출이나 요 비중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서 지금 한 2, 30%대 정도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중국 쪽에서 이제 쇼핑데이가 또 많이 있잖아요. 네네. 6.18 쇼핑데이 같은 데서도 지금 건강기능식품 쪽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 계속해서 매년 또 쇼핑데이는 계속 돌아오니까요. 네. 그럼 그에 대한 또 매출 파이도 계속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팔로 확대만 조금 더 일어나게 되면은 네. 퍼포먼스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코마비앤에이치랑 또 다음 이제 기업들도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가격 전략 같은 경우만 조금 체크를 해 드리자면 네, 현 시점에서 지금 17,000원대 종가 마감이 되어 있는데 16,000원 구간대 단기 손절 구간 잡아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최근 19,970원 2만원 부근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여기 다시 쌍봉 구간대 만들면서 상승세 나오는지 흐름 보시면 돼서 19,000원 구간대 단기 목표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에 올라갔던 지난주에 좀 급등 한번 나왔는데 코마비앤에이치 어쨌든 거래량이 실리고 나서 좀 흘러내렸기 때문에 빠질 때는 거래량 또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종가 모멘텀 받으면서 상승할 한번 여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네. 볼까요? 코스맥스 MBT 받을까 하는데요. 코스맥스 MBT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 한 19%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기업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좀 진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쪽에 또 진심이니까요. 네. 호주 법인이 있어요. 근데 호주 법인을 통해서 어떻게 파냐? 중국 쪽에 팝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저는 판매 전략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가? 그쪽으로 하면 더 뭔가 단가가 싸지나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제 소비자들의 인식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자국에서 만든 화장품, 네. 자국에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당연히 선호하지 않겠어요? 못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국민들도 한국, 네. 한국에서 만들었다. 지금 아직 그거보다는 그래도 이제 중국산 중국에 대한 제품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 제품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따진다면은. 어느 국가에서 생산했냐? 청정 국가. 그러니까 그 호주 그 호주의 소가 유명한 것처럼 네. 그 호주 청정 국가에서 만들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게 와닿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호주나 이제 미국, 유럽 쪽에서 만든 건강기능식품들이 중국 쪽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법인을 통해서 그 호주 법인을 통해서 지금 중국 쪽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네,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뉴스 기사 찾아보면 되게 네. 재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편대를 잘 구축을 해놨더라고요. 네. 한국과 호주, 미국 생산. 근데 결국에는 판매가 네, 중국 쪽으로 네,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인구가 또 굉장히 많은 국가를 잘 공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코스맥스 MBT가 작년까지는 그 주가가 우상향 추세로 가다가 올 2월 달부터 좀 주가 조정을 좀 과도하게 네네. 받은 네, 네.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또 다시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건강기능식품 노바렉스나 이런 쪽도 지금 계속 거래량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같이 지금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횡보 구간대 박스권 구간 만들어 나가고 있어서 박스권 상단 구간대만 다시금 돌파해준다면은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 여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손절 구간, 이전 전저점 구간대 3,600원 구간대로 잡아가시면 되고 네.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상단 구간제 돌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000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추가 상승 시세 나오는지 흐름 보면서 상방 추세 계속해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 어쨌든 이제 K뷰티와 K 뭐 음식 이런 것들의 뒤를 이어서 K건기식까지 한번 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주가는 굉장히 오랫동안 또 낙폭이 크게 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의 턴이 올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좋은 종목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식 와이프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쉽지만 지금 나왔네요. 하지만 아쉽지만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